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 정도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가 있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되는 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로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한번 다녀오고 지난주에는 또 중국 성교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의를 빠지긴 했습니다만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격, 즉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빛과 착한 행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의 열매 여섯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 그러니까 3주 전 주일에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양선은 우리 착한 행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윤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윤리, 도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윤리라는 도덕이라는 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 앞에서의 말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된다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는 그런 신앙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윤리보다도 높은 기준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삶은 윤리의 삶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를 이미 뛰어넘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바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이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양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선한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고 했고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야 한다고 했고 선한 행실을 쌓아야 한다고 했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소속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한 삶을 성경은 계속해서 격려해 줍니다. 선에 속하라고 말하고 선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일곱 번째 열매인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충성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 위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충성된 자를 찾는다는 말씀 속에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전부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 땅 위에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충성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충성의 동기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주님은 충성되이 여기신 자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과 또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충성의 동기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충성의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삶과 죽음보다 더 귀하게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 직장을 잡는다든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합니다. 뭐 위치가 어떤지 뭐 이 아이템이 여기에 맞는지 그다음에 고객층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업소하고 다른 비즈니스하고 무슨 컴페티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시작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결코 바로 자라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인데 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 이후를 말하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죽음 이전의 것만 말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지 종교가 죽음 이전의 것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은 우리 살고 죽는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충성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을 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충성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도 맡기신다는 충성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에게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충성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이 부족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 믿을만하다, 성실하다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와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단어는 같은 위치에 같이 사용을 해도 그 뜻이 전혀 차이가 없을 만큼 그런 그 의미가 통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한문, 한문은 뜻글자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들어냈죠. 여러분, 그 배선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선자, 배선자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배 주변에 8팔자 입구자입니다. 그렇죠? 배 안에 8명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 배선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죄자 있지 않습니까? 죄자도 넉사 밑에다가 아니비자를 씁니다.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라는 거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한문은 상당히 그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충성충자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충성충자, 예? 입구에다가 마음충자 해놓고 가운데다 못을 하나 박아놓은 게 충성충자죠. 예? 어떤 분이 그것을 아주 재밌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 뭐냐? 결국은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임지는,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자, 충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실의 성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자,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죠. 그죠?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룬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말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말은 반드시 책임진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 충성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목회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아, 목사님, 요것만 해놓고 내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옳지도 않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그것도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이 비즈니스는 이거 꼭 내가 성결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 그 비즈니스는 잘 되는데도 전혀 성교에 대해서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말과 다른 것이 거짓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나쁜 거짓이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축복 주시면 내가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이라는 말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곧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일단 한 말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과 성실이라는 믿을만하다는 말이 같이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라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이제 합니다. 세 가지 비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제 비유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본문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이 내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대두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주인의식과 하나의 청지기의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 단대로 다 되든가요?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낳은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한 정리로서 정리 단계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식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맡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신뢰, 나를 귀히 보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주인의식과 청지의식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는 절대로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활용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받은 것을 정리할 때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언젠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리한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칭찬과 책망이 있게 된다는 교훈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까? 축복이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에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놓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걸 놓쳐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미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많은 것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그게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많은 것 주셔서 정말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사명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축복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신입니다. 기독교의 미신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합니까? 사명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셨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느냐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올무인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많이 주셨다는 것, 많이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축복의 관점에서 뭐 볼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사명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이 꼭 기복신앙이고, 복에서 끝나버리면, 복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을 우리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샤머니즘화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그 부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걸 받았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명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많은 것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기서 끝나지 말고 꼭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왜 주셨는가, 사명의 관점에서 그걸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교훈 잠깐 좀 더 살세히 살펴봅니다. 세 명의 종이 나옵니다. 두 명의 종을 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맡았던 종들입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오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충성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이들은 주인의 주의식과 자기들의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주인의식과 자기들이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받은 것에 대하여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 물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럴 이유가 없죠. 뭐 다섯 달란트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두 달란트 주고 나는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거 갖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달란트 받았던 자는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다섯 달란트 주고 나는 왜 두 달란트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 비교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들은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주인의식을 철저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분명했고,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자, 맡은 자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받은 것을 바로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죠. 바로 가서 장사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얘라 주인 것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분명했고,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자, 맡은 자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걸어서 알 수 있는 것은 받은 것을 바로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죠. 바로 가서 장사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있었다면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하면 긴장하지 않는 습관이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의 집에 가면은 행동을 조심하죠. 그죠? 아, 무엇을 쓸 때도 좀 써도 되느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쓰고 하지만 내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긴장한다는 거예요. 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은 내 집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긴장합니까? 뭐 내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긴장하고 뭐 쓸 때 뭐 꼭 뭐 부인이나 남편에게 물어보고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 것은 긴장을 푼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땐 긴장이 풀리지만 남의 것이라고 하면은 긴장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 하면 함부로 못하지만 내 것 하면 편하게 생각하고 대하지 않습니까? 남의 아이 하면은 버릇이 없이 굴어도 함부로 야단치지 못하지만 내 아이 하면은 야단도 치고 매도 됩니다. 이것은 내 것에 대한 그런 편안한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에게도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았던 종과 같이 주인에 대한 주인의식과 우리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주인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이 분명히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거기에는 절대로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의식과 권위에 도전하는 분명한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재능대로 주시는
주셨다는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그냥 모든 게 다 똑같다. 하나님이 주인의식과 하나님이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무슨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의식과 자기의 청지기의식을 바로 알게 되면 주인의 마음과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쇄작용이죠.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은 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자기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 바로 가서 장사하여 100%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광호 목사님이 나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는 저하고 동갑입니다. 대구에 이제 어떤 대학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구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남는 건 결혼해서 좋은 가정만 이루면 뭐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던 젊은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도전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 너 지금 편하지? 예, 편하죠. 지금 뭐 특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뭐 좋은 직장에, 그저 좋은 환경에서 지금 편하게 잘 살아갑니다. 너 만약에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질문이 갑자기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질문을 하실 터인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겠느냐 하는 이 도전이 마음에 따오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번 받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하고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당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던 끝에 그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 결론이 내려진 즉시 그 다음날로 가서 회사에 사표 내고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아프리카 수단, 까르툼이죠. 수도가. 수단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단체 일을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전부 다 하던 거 다 놓고, 다 그만두고, 신학 공부해서 선교사로 목사로 다 가야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평범하게 조그만 이발소에서, 이발소를 경영하는 이발사였습니다. 이분에게 똑같은 그런 마음의 도전이 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에게 나눈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가 이발소 문을 닫고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무료로 깎아줘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여러분 큰 것 아니죠. 오늘 지금 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 주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충성할 것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요. 교회 덕도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으면 오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이 순간에서 내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아직 안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주인이 자기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철저한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재산, 여러분이 소유를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이 종들을 그만큼 신뢰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주인이 자기들이 이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하는 그것이 주인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맡긴다는 행위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맡길 수 있을 만큼은 신뢰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맡겼다 하는 그 행위 이전에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맡길 만큼은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신뢰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만 거기서 충성의 삶이, 충성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함으로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과 같이 주신 것을 통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그 신뢰에 보답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언젠가는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과 돌아온 후에는 계산, 정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달란트의 비유 속에 깔려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의미가 깔려있죠. 14절 타국의 갈제,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고 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달란트 비유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의 그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오신 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해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바르게 살지 못해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시작은 끝을 전제합니다. 끝이 없는 시작이 없고요. 시작 없는 끝도 없다는 겁니다. 시작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었듯이 우리의 끝도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느 나라에서 누구 집 가문의 아들로 또는 딸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자기 의사대로 자기 생각대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다면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있고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 인간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또 그렇게 되어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당장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에 내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삶을 시작한 그 시작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되어졌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에 따라서 서는 것도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같은 종은 언젠간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리,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시간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이 내 시간이지 이 시간 이후의 시간 내 시간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주인에 대하여는 순종함이 있었고요. 사명에 대하여는 충성함이 있었고요. 자기들이 장사에 대해서는 최선이 있었으며 환경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낭비함이 없었고 돈에 대해서는 정직함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두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을 잠깐 살펴봅니다.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은 받은 것에도 차이가 있었고 남긴 것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10대 4입니다.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칭찬한 단어 주인이 칭찬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원문 성경에도 똑같고요. 우리 한국말 번역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무엇을 원하시는 그 부족에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데서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사람에게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 이익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다는 말의 뜻은 인격에 대한 칭찬이고 충성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인격에 대한 칭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인격에서 좋은 사명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항상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일도 물론 중요하겠죠. 얼마나 우리가 일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일의 관심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역시 교회를 바로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것을 도외시할 때 그것은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면 우리 기독교의 꽃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꽃 아닙니까? 순교하면 얼마나 귀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그 순교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죠. 순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날마다 자기가 죽는 훈련,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순교할 형편이 돼서 순교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 속에서 나의 훈련, 이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것 맡겨주셔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충성의 원리, 신앙생활 원리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충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이 곧 충성의 삶이라. 그래서 충성과 성실과 믿을만 하다는 것은 같이 쓰이는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러한 충성된 삶,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